지금 너 전화 연결해 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저 반갑습니다. 지금 어디 네, 사세요? 아유, 반갑습니다. 자양동이요. 아유, 그러세요? 서울 사시네? 아유, 너무너무 정말 뵙고 싶었고, 전화하고 싶었는데 전화 연결이 영안 됐어요. 아, 오랜만에. 그래요? 너무 뵈네요. 한 아유, 10년 고맙습니다. 만에. 아유, 너무 예, 반갑습니다. 어머니 몇 학년이세요? 7학년 7반이요. 4학년이요? 7학년 7반이요. 7학년 7반이에요? 네. 근데 목소리가 그냥 한 5학년 정도 들리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네. 지금 저기 백신 맞으셨어요? 아,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아, 그러시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기 두 번째 맞으시고는 이제 해외여행 다니셔도 되겠다, 그죠? 아, 이거 아유, 잘하셨네. 자, 오늘 어떤 너무 정보 받을까요? 반갑습니다. 대한전선이요. 대한전선이요? 네. 야, 오늘 어머니 잠은 안 오겠다. 예, 네, 얼마에 사셨어요? 300원이요. 아유, 수익 많이 하셨네. 응? 근데 여보세요? 어떻게 해야 되나? 네네. 지금 어떠세요? 지금 저기 파시고 싶으세요? 아니면 안 팔고 싶으세요? 네? 안 팔고 싶어요. 안 팔고 싶어요? 네.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? 아니, 오래됐는데, 참, 그게 잘 못해요. 아니, 오래되신 그래서. 분이 지금 이걸 보고 안 팔고 싶어요? 그러면 어떡하세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주식이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. 네.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주식시장에서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끝난 거다, 그죠? 내일 상한가 못 가면 매도하시고 나오세요. 내리요? 예, 내일 상한가 못 가면요. 내일 상한가 못 가면요? 예. 그리고 매도하시고는 이거 다시 쳐다보시면 안 돼요. 네네. 예, 이거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, 뭐 또 M&A 돼가지고 다른 회사로 건설회사로 인수됐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이제 900원부터 4,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. 예, 그러면 이제 누군가 꼭대기 잡는 게 나와요. 요번에 매도 잘 하시고 나오세요, 어머니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어떠세요? 우리 저기 그 카톡방, 아, 카톡방이란다. 저기 유튜브 동영상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. 이 어머니 매도 하실 것 같아요? 못 하실 것 같아요? 응? 내일 매도 하실 것 같아요? 못 하실 것 같아요? 한번 거기 올려보세요. 예? 제 생각에서는 못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매도 하시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세요. 그쵸? 왜 그러냐면, 온통 증권방송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, 대한전선, 확, 급등주, 대한전선, 대한전선, 그러니까, 매도 못 하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그때 매도 하시는 거예요. 이제 분할 매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분할 매도 하는 게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. 예를 들어가지고, 내가 이제 1,000원에 샀잖아요? 1,000원에 사가지고, 만약에 2,000원 올라왔을 때딱 팔았어. 예? 반 팔았어. 그럼 반 팔고 나서 또 올라갈 때 팔든지 내려오면 팔아야 되잖아요. 그럼 1,500원에 왔어. 1,000원에 사가 2,000원 갔다가 1,500원 오잖아요.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이 걸렸으니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팔아요. 왜 그래요? 내가 1,000원에 산게 아니고 2,000원에 못 파는 거 500원 손해 본거 생각하는데. 그래서 못 팔아요. 그래서 나중에 얼마 팔아요? 한 700원, 800원 오면 팝니다. 보통 개인들이 그래요. 그죠? 그래서 테마 종목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스카이님 못할것 같아요. 그래서 쟤도 못할것 같아요. 걱정이네요. 이분이 1,000원에 샀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. 에휴, 지금까지 이렇게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. 내가 이제, 내가 산 가격보다는 안 빠지겠지. 그런데 이게 내일 4,300원까지 갔다가 한 3,5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버리잖아요. 그럼 진짜 못 팔아요. 응? 내가 4,300원에도 안 팔았는데 그게 자꾸 손해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. 그죠? 내려올 때잘 파셔야 되고요. 아까 제가 HMM 보여드렸잖아요. HMM도 한 2주 전에 온통 그냥 HMM에 현대상선 얘기 나오고 뭐 패너션 합창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진 분들한테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. 주식이 매도가 어렵죠, 그죠? 제 경험상 그래요. 예, 제 경험상. 매도가 어렵다. 토토스타님도 매도가 어렵다. 매도가 어렵죠. 예, 매수는 돈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. 근데 매도가 어려워요.